지우야, 내가 아까 그 저기 사진에서 내 사진으로 그 카페 보여줬지? 네. 거기 가입해. 네. 가입하면 거기 문제들이 꽤 있어. 네. 자, 오늘 스노우맨, 입동, 그리고 봄눈 오는 밤입니다. 자, 서유미. 이거 소설인데요. 소설이더라고. 봅시다. 스노우맨이 실리는 책. 당분간 인간은 8편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집 제목이 알수 있듯이 이 책은 오로지 당분간만 인간 모습을 살수 있는 사람들, 즉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현대인의 모습을 다루면서 직장 문화, 육아, 자본주의 도시 문명 풍자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육아, 자본주의 이런 것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 단편 현대 소설, 현실 비판적, 전적 작가 시점, 시간 현대, 대도시 아파트와 거리, 주제,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 노동과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등장인물,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론 봅시다.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남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로 함.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눈을 파헤치며 출근함. 회사를 향해 나아가면서 쌓인 눈을 치우다 남자는 배고픔을 느껴 짜장면 배달시켜 먹음. 남자는 계속 눈을 파헤치던 중 휴대 전화벨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 나는 곳을 향해 삽질을 하다가 사람을 발견함. 눈에 파묻힌 사람이 유대림을 알고 놀람. 남자는 그 옆에서 서서히 잠이 듦. 네, 되게 상징적인 그런 아주 정기적인 그런 소설이죠. 등장인물 남자 눈을 파면서 회사에 출근하려다가 중간에 지쳐서 멈추죠. 경쟁 체제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유대리, 눈을 파며 회사 가는 도중 눈에 파묻힘, 타인과 경쟁에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은 결국 도태되는 인물. 과장,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함. 이 남자에게 남자와 유대리의 직장 상사로 남자에게 일상의 압박을 주는 인물. 이렇게 계급적으로 한 것은 뭐야? 이 사회가 우리가 남녀 평등이다, 뭐 서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죠? 계급 사회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제목, 스노우맨의 의미. 눈사람, 스노우맨. 눈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음. 눈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음. 남자, 경쟁 사회 살며 별다른 불만 없이 적응하고 살고 있음. 스노우맨 의미. 극심한 경제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개연성이 좀 많이 없어. 제가 봤을 때. 이 작가가 소설을 쓸때 개연성이 있어야 되니까. 스노우맨은 뭐 이렇게 얼었다 그러면 이제 뭐 경직된다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좀 그래요. 예. 자,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 출근해야 하는 주인공의 눈은 장애물이자 시련이 됨. 주인공은 출근에 대한 상사 압박 불안감 느끼다 결국 눈을 파헤쳐 출근하기로 함. 눈, 현대 사회 살아남기 극복해야 하는 압박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예, 그죠? 자, 여러분 눈은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운전하는 사람 눈이 많이 오면 불안하죠. 예. 자, 소재 역할, 중국집 스티커. 비현실적인 듯한 사건에 전개되는 계기가 됨. 그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여기 안전모의 신속 배달 문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성을 나타냄. 쿠폰 한 장,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검붉은색 실크 넥타이, 눈 속에 파묻힌 채 유대리의 상황을 나타낸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남자와 배달의 공통점. 폭설에서도 회사 가기 위해서 힘겹게 눈을 파헤치며 출근해야 한다. 눈이 와도 먹고 살아야죠 하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달을 해야 함. 생계 유지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예.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쌓인 눈 때문에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 하루를 다 보낸 남자는 상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고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를 향하지만 금세 지치고 이때 우수 직원 유대리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눈을 파헤치며 회사를 향하던 가던 남자는 눈 속에서 우연히 중국집 전단지를 발견하고 배고픔을 느껴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계속 눈을 파헤치며 가던 중 눈 속에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소리를 따라 삽질하던 중 눈 속에 묻힌 사람을 발견한다. 눈 속에 황혼 친 사람은 유대리인 걸 알게 되고 지친 남자는 유대리 옆에 앞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간다. 예. 이해 감성. 이 작품 갑작스레는 폭설을 뚫고 출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록적인 폭설로 온 도시가 파묻힌 집 안에 꼼짝없이 갇힌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잠깐만. 네, 집사님.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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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일은 여기 사무실에 살 거예요. 내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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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제가 네, 수업 중이라서 조금 이렇게 네, 네. 네. Sorry. 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을 뚫고 출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남자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가 파묻혀 꼼짝없이 갇힌 재난 상황 속에서도 남자는 직장이죠. 뒤처질 것을 불안에 떠밀려 출근을 강행한다. 강행한다예요. 왜 이렇게 못하고 왔니? 홀로 삽판자루를 들고 가진 애를 쓰며 앞으로 나가오지만 회사는 여전히 멀고 이게 뭐 여전히 멀다는 건 뭐예요? 정서적 거리, 그렇죠? 부장과 과장은 태연하게 출근을 재촉한다. 남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끝없이 쌓인 눈을 치우는 막막한 삽질을 계속할 뿐이다. 이 작품은 비현실적인 상황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현대사회의 맹목적인 목표를 위해 반복적 노동을 하며 살아간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있다. 비현실적 이야기 속의 현실 이야기를 녹여내어 동시대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디스토피아적 소설. 이 디스토피아가 뭐냐면 유토피아의 반대예요. 유토피아는 뭐 이상사회죠.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불행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고발적, 비판적, 우위적입니다. 전열 작가 시절 경제사회에서 단순한 노동이 쓰는 인간의 모습. 자, 비현실적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죠. 그죠? 뭐 눈이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징적 소재 사용, 현대인의 삶은 모순과 무게, 눈, 뭐 이런 것들.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호칭을 사용해 비인간적.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없죠. 남자, 뭐 대리, 예, 뭐 배달원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동, 김혜란. 이것도 현대소설이죠. 계속 얘기하자면 지우는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 뭐 줄거리 알아서 뭐 하겠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너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 위주로 분석을 해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동, 김혜란. 입동, 줄거리의 발단. 아내는 나에게 복분자 애기 어지럽게 튕겨 엉망이 된 부엌 벽면 도배를 하자고 제안한다. 나는 지금 집으로 이사 온 후 상황을 떠올린다.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한 나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기분을 느낀다. 아내는 공들여 집을 꾸미고 아들 영우군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나는 영우를 잃은 이후의 상황을 떠올린다. 아이의 죽음을 경제적 가치로 하는 사람들. 배려 없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아내는 더욱 예민해진다. 나는 아내마저 잃을 것 같아 두려움에 이사를 가려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 된다. 나와 부엌, 벽, 새로 도배하던 아내는 피해 보상금을 헐어서 빚을 갚는 것을 제안하고 나는 아내의 삶을 의지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영호가 벽에 남긴 낙서를 발견하고 오열하고 나는 흰 꽃, 무늬, 벽지 이 아내를 보며 아내가 꽃매를 맡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 이 작품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가 경험하는 슬픔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주로 남편이 나가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극도의 슬픔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방식의 차이로 인한 미묘한 대립과 슬픔에 빠진 존재와 그 주변 존재의 대립이 간결한 문체 속에 더욱 생생하게 드러낸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밖에 없는 현실 제약 속에서 부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참고 이겨내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몰 이해로 큰 상처를 받는다. 이 작품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공감의 한계와 소통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예, 단편 가정소설이고요. 현실 비판적이죠. 똑같죠. 위에 있는 내용이랑 그죠? 예, 현실 비판적이죠. 자신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과 슬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어려움, 그죠? 타인의 아픔이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 현대인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아픈 것을 자꾸 돈으로 환산하고 자본주의적으로 환산하는 그런 모습이죠. 강결한 소설로 인물과 사건을 제시한다. 집이라는 역 공간을 중심으로 아이의 일은 전과 이후의 삶을 대비시킨다. 그 아이 집에 이사 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집을 마련했는데 집을 마련하고 나서 얼마 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그 집조차도 사실은 뭐 버겁죠. 예,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을 아이가 사주는 꼴이 되는 거죠. 죽은 아이가, 그죠? 예, 그렇게 된다. 역순의 구성을 통해서 사건 진행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이 작품의 부부의 내면의 세상이 겨울보다 더 이른 더 추운 겨울이 왔다. 예. 그래서 내면이 예,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봄눈 오는 밤. 이거 맞아? 지우? 너 봄눈 오는 날로 썼더라? 아, 그래요? 봄눈 오는 밤. 네, 이거 맞아요. 자, 봄눈 오는 밤. 항인숙. 길 건너 숲속. 봄눈 맞은 나무들. 대상과 제재죠. 마른 풀잎 가볍게 눈을 떠서 받쳐들어 발차기 하얗다. 자, 시각적 이미지죠. 감각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길 건너 숲속에 봄눈 맞은 나무들이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 받쳐들어 이렇게 마른 풀들이 눈이 있겠죠? 발차기가 하얗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이 이제 이렇게 봄눈이 맞은 나무들이 이렇게 펄럭이면서 발 그 눈을 차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나무들 너의 너 내 뭐죠? 니은을 시작한 두운이야 두운 그죠? 운율 부드러움 심미적 예, 의인법 인격을 보죠.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는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중의적 표현이죠. 눈. 그러니까 이 눈을 하얀 눈이기도 하고 보는 눈이기도 하고 그죠? 너 돈어법 주의 한계 시킨 거죠. 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봄눈 나무에게 얘기하는 것 때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나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죠.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하죠. 자 눈송이들이 줄 다름쳐 온다. 역동적임이죠. 봄눈 눈송이들이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그죠? 내 눈에 입을 맞추. 눈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도치법 봄눈 내리는 이유를 강조하겠죠. 나무를 예찬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의인법 오 내 예쁜 감은 눈 그죠?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행가리를 하면서 어떤 여운을 주는 거야, 그죠? 영탄법. 그 나무 눈이 퍼붓고 봄눈은 모두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뭐냐면 계절적 배경은 초봄이야. 시간적 배경은 밤이야. 실은 아니에요. 눈 오는 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뭐 아픔 실현인데 실현 아니고 낭망적 고즈넉한 분위기 눈과 색채 대비 눈과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은 길 건너 숲속이야. 봄눈 맞은 나무들 그죠? 너희 예쁘게 감은 눈 이 눈 봄눈 때문에 감은 눈이 예, 나무들이 감은 눈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 그죠? 아직 싹트지 않은 눈 파란 새싹을 품은 나무의 생명을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자의 눈의 태도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되고요. 이렇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봄밤에 봄눈 맞은 나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봅시다. 자유사정시 심미적 감각적 서정적 봄눈 맞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 의인법 중의법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계절적인 초봄, 봄늦 나온 나무들, 나무 아래 눈이 쌓였지만 풀들이 완전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들은 눈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감은 눈, 중의적편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죠? 너 아니 사람 부르던 대사, 나무를 부르면서 주의를 한계하는 거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화자는 나무를 가리켜 너라고 하고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하면 나무를 의인화시켰죠. 나무의 감은 눈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의 눈목자, 그죠?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하는 거죠. 또 눈을 초목에 싹, 예, 싹, 그래서 뭐야, 싹, 이렇게 이렇게 잎에 눈이 보인다, 잎눈이 보인다, 이렇게 싹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경우에는 감은 눈이 아직 싹 트지 않은 곧 이제 내밀 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너 아니라고 식구는 의인법과 도노법을 모두 쓰였고 사람을 부르는 듯 나무를 부른다.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예, 나무를 너 내 지칭하며 의인화하고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온다. 눈송이들이 나무 위에 내리는 모습이죠. 내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그죠? 그래서 의인법을 활용해서 눈송이의 나무 위에 내린 모습을 형상화했다. 입맞춤의 대상을 아름다운 예찬하고 대상과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예. 오, 내 예쁜 눈, 감은 눈, 퍼묻는 눈. 예, 이렇게 쓰였다는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1년은 숲속에 봄눈 맞고 서 있는 나무들. 2년은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3년은 감은 눈에 입맞추는 눈송에 대한 공감. 예, 이건 또 아름다운 시죠. 예, 아까 계속 했던 거고요. 눈, 눈, 눈. 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눈이 눈, 계절적인 눈, 겨울에 내린 눈, 눈, 눈목자. 이거는 싹, 눈 싹.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이 의인법 나옵니다. 의인법 보시면 됩니다. 의인법, 그죠? 중의법. 예, 눈이 여러 가지 종류. 도노법, 영탄법,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출이 나와서 이렇게, 요거 내가 이렇게 어디서 뽑아왔는데, 요거 지우 풀면 돼. 지우 풀고 뒤에 답 있어. 알았지? 다른 희우나 희선은 아직 안 해도 돼. 그냥 요런 시가 있다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카페 같은데 가입을 해서 조금 활동을 하면 문제를 다 끌어낼 수 있어. 돈 안 내도. 그러니까 지우는 그게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뭐 있나? 하여튼 뭐 문자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